간담회시 언급되었던 게임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좀 주목할 만한 것들만 이제 빠르게 찍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이슈가 발생하면 또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뭐 호드가 떨진 않을게요. 모험 콘텐츠 보상을 이제 리뉴얼을 해가지고 2월 업데이트부터 적용한다 합니다. 모험 콘텐츠 보상 리뉴얼이 뭔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최소 보상인가? 모험을 일정 수준 이상 돌리게 되면은 보상을 확정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추가한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상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보상 테이블 자체를 갈아엎고 거기다가 지금 주는 보상의 어떤 양들을 좀 조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와 관련된 리뉴얼을 2월에 적용하신다 합니다. 그치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강화 적송판이라는 이제 B급 이제 장갑 같은 거를 확정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식의 모험 콘텐츠 보상 리뉴얼을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관련 안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서 대항해서 오리진의 글로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항해서 오리진의 글로벌 서비스는 한국 서비스와 달리 12세 이용가로 준비 중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스팀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뭐 VPN으로 우회하지 않는 이상 스팀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유저분들은. 그리고 이제 2월 업데이트로 이제 한국 서비스도 글로벌 서비스와 동일하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4개 언어 음성을 지원도 합니다. 일본어 음성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영어 음성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중국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언어 설정하셔가지고 음성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